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나서 김포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. 오세훈 시장은 시민 의견 수렴 전에 편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재원 기자입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의를 위한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. 김병수 시장의 제안으로 마련됐습니다.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을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포는 북부나 남부 어디에도 인접하지 않은 섬 아닌 섬이라며 서울 편입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. 술관에 붙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경기 남도나 북도의 어떤 경기도에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김포 시민들이 가장 큰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얻어낸 결과가 이제 서울로 가자는 결과였기 때문에 김포 서울 편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됩니다. 먼저 서울시와 김포시가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합니다. 편입에 따른 효과와 영향 등을 두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는 겁니다.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동일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립니다. 서울연구원을 주축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김포 편입 시 득실을 따진다는 계획입니다. 편입 논의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특히 오세훈 시장은 김포 외에도 하남, 구리, 고양 등 편입을 원하는 인접시와의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지금까지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기초 지자체도 아마 조만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곳이 몇 군데 더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. 그때 가서 따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런 모든 지자체의 상황을 염두에 둔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오 시장은 현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화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. 따라서 메가 서울을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해 심층적이고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.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는 평가를 받기가 쉬울 겁니다.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연구 기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고요. 어쩌면 선거 이후까지, 그러니까 내년 총선 이후까지 논의를 좀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. 공동연구반과 동일생활권 TF 결과는 연말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서울 시민에게 동의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그 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해서 오 시장은 김포에 있는 사매립지와 교통 인프라를 맞교환하는 형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이외에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수상교통인 리버버스는 물론 그레이터 한강 확대 등 김포 편입 시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논의됐습니다. 해양시대에 열수 있다는 것, 그다음에 한강 하구까지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, 그다음에 그 김포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가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좁아진 서울 토지를 김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다. 이런 측면들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종복 인천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김포 편입에 대한 논의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.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